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서울 옥상이에요. 오늘은 에델바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에델바이스 이름의 뜻은 고귀한 흰빛이라고 해요. 유럽 알프스의 꽃으로 유명하죠. 고산지대에서 피는 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자생종이 있다고 합니다. 한라산, 설악산 등지에 자생하는데요. 솜다리, 산솜다리, 외솜다리, 설악솜다리, 한라솜다리 등으로 불려요. 지금 보시는 꽃들은 스위스 알프스에서 피고 있는 에델바이스들이에요. 너무 예쁘지요? 유로화 동전에 들어있는 에델바이스 꽃이에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한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한라 솜다리들이에요. 지금 보시는 꽃들은 설악 솜다리들이에요. 강원도 향로봉에서 자생하고 있는 외솜다리 꽃들이에요. 얼마 전 다이소에서 산 에델바이스 꽃씨가 어떤 모양으로 꽃을 피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네요.